우와, 우와 여기 진짜. 와. 아 여기가 300평 정도. 여기가 이제 이중 방음벽으로 돼 있어서 외부 소리가 완벽하게 차단이 돼요. 옛날 아저씨 같은 경우는 네. 마약 만드는 코카인 같은 거 만드는. 예. 네. 아. 와, 그 300평이면 네. 이 차는 누구 거예요? 와. 예, 요즘 저희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켰는데 네. 메타버스 공사라고. 그러니까 메타버스 화면을 같이 2D 영상이랑 섞어가지고 중계할 수 있는 차를 해서 지금 촬영 나가야 돼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중계차 너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던 거. 네. 중계차 많긴 한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메타버스 화면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아, 메타버스가 뭐죠? 메타버스 가상적인. 근데 저 진짜 죄송한데 저 알고 있어요. 저 알고 있는데 구독자님들께서 혹시 모를까 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딴 데로 한번 더 이동해볼까요? 네 여기 잠깐 한번 네. 와 아니 야호 하루 빌리는데 130만 원 와 그거 그거잖아 네. 아바타 그니까요 이런 데서 하잖아요 네. 아바타 나옵니다 여기서 어? 여기서 아바타 아니 아바타 아니고요 오? 아 여기서 여기가 바로 오징어 게임의 그 장소 네. 그러면은 그렇게 영화 촬영을 할 때 계속 계셔야 되는 거죠? 아니요 계속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이제 관리를 하면서 9시 출근 6시 퇴근? 9-6 당직 직원이 있어서 당직은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당직은 이제 끝 안 하죠 그럼 죄송한데 그 얘기를 그 종합해보면 엘리베이터 에스코트만 해주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연예인 훔쳐보는 거야? 뭐 정확히 우리 뭐 하시나요? 총괄? 아, 총괄. 아, 총괄 팀장님. 총괄 팀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말 많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네, 14m에 또 이중 방음에 뭐 배수되고 한 번, 한 명 뛰어갔다 오죠, 끝까지 내가 뛸 순 없잖아요 얼마 걸리나 아, 진짜 멀다 저게 지금 반응한 거잖아요 이게 카메라로 보면 체감이 잘 안 돼 백설 놓아, 빨리 결론은 자랑이 300평, 600평 화장실하고 숙소 있다라는 게 대전에도 있는데 거기 숙소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약간 모텔급? 그러면 또 유명한 게 또 네. 핸드 프린팅이 있다고 아, 핸드 프린팅 하러 가는 거죠? 보러 가는 거죠? 저희 급은 안 되나요? 핸드 프린팅 하려면 급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렇진 않죠. 그, 저 오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저기 하시는 여사님들이 오셔야 돼요. 그 아~ 저희가 이게 특수한 그런 그 급은 된다 우리. 그 급은 된다 우리. 그 급은 된다 우리. 그 급은 된다 우리. 네. 오. 그 진짜 얼마나 급 있는 연예인분들이 왔는지 네. 한번 보러 갈까? 네. 아, 이게 그 유명한 화장실은요. 여기 있는 연예인분들 여기를 이렇게 밀고 정성씨 냄새나 아닌가요? 그럼 그렇고 와 이렇게 쫙 오.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한 반 이상은 손목은 한 번씩 잡아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네. 그리고 도경수씨 오 박스레스 그냥 다 유명하신 분들이 안돼 이게 침도네요 더 원래 더 많은 분들이 오셨죠, 근데 사실.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저기 창고에 또 있습니다. 왜냐면 거치가 안 돼서. 아, 창고에. 네. 저희는 이제 화면 창고로 가. 먼지 쌓이고. 자, 팀장님, 저희 이제 또 이제 알까기. 저희가 거의 저 대한민국 공식 협회가 저희 운영했어요. 알까기 협회. 여기서 만약에 이기시면 랭킹 진입을 하세요. 그렇죠. 지금 1등이. 인천 그 순위 1등? 제가 랭킹 2위거든요? 3위 안에 드시면은 저희가 2200년에 올림픽 나가실 수 있어요 핸드 프린팅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기면 저희 상품 있죠? 있어요 상품 있죠? 상품 있어요 상품이 진짜 세요 냉장고 그리고 건조기 여행 상품 이런 데 파는 데예요 아시겠죠? 총괄 팀장 대 신입 쇼핑 호스트 신입 쇼핑 호스트 오케이 고 가위바위보 오! 모자랐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노프! 아니. 아, 일어나도 됩니까? 아, 상관없어요. 오!
Nope.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이거 이거를 잠깐만 잠깐. 오! 진짜 봐주면 안 돼요? 우리 형군. 살짝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 제가 상관없어요. 아, 다 룰이 다 상관없어요. 아, 네. 어, 상대방 때리지 않는다면 다 상관없어요. Nope. 아. 아, 이거는 밥을 먹여주시네요. 그렇죠. 이겨도 되죠. 아, 그럼요. 못 맞췄지롱. 아, 아 이제 승부죠. 이제 진짜 승부예요. 됐습니다. 아! 야. 아. 세 개를 3위에 올라오셨고요. 축하합니다. 그러면 2200년이었나요? 아, 2200년 올림픽 때 핸드 프린팅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그때까지 살아 계신다면. 아 자녀가 있으시면. 어 예, 있어요. 아, 오. 진짜요? 오. 저희 이게 선물인데. 아 이거 자녀랑 뭔 상관이죠? 애들이. 아이들. 아. 아 이거 비싸. 아이패스. 네, 저희가 아이패드는 못 드리니까 비싸. 저희 아이패스로. 와우. 오. 오. 없는 줄 알고 열어보신 혹시 저도 사람 잘 모르시나요? 아니죠? 혹시 몰라요? 아 역시 아 감사합니다. Yo Yo Swag 오늘 나는 동아방송대학교에서 인터뷰 끝냈어. Yo Swag 힘들었지만 귀호강을 한 날 난 너무 행복해. Yo Swag 아 정신없는 이 하루가 너무 지났는데 그쵸. 오늘 좀 뭔가 땜빵으로 나왔잖아요. 네. 아 오늘 우리 왕까치노 대신해서 우리 형까치노로 오늘 나왔는데 네. 이 자리에 끝났어요. 이 자리를 많이 탐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라인 신입 라인이 하고 있는데 제 점수는 네 성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성환이가 보고 있나? 자리 조심해라. 오 자리 조심해라. 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하루 이 소감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정말 땜빵으로 이렇게 나와봤는데 어제 한숨이 기대를 했거든요.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오늘 또 우리 양까치님께서 너무 잘해주셨고 우리 학생분들도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대학교에 힘을 받아가. 네. 지금 뒤에 보시면은 공기가 너무 좋아. 젊음의 힘. 젊음의 힘. 자연의 힘. 자연의 힘. 그리고 도로의 힘. 그리고 스웩. 스웩의 힘. 스컬? 스컬의 힘까지. 자 다음은 네. 우리 또 알까치노가 다음엔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의 웃음을 사냥하러 다음은 어디 찾아갈지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컬! 고! 요 동아방송대 요